그래서요? 사인 아니라고. 치사랑 못 미쳐. 네? 국과수에서 보고도 검출 해놓고 이제야 치사량이 아니라뇨. 아, 이제 와서 정량무속 나왔으니까 원래 오래 걸려, 극미량은. 극미량요? 쥐는 극미량에도 죽어. 근데 사람은 안 죽어. 그럼 염상구 씨는요? 보고도가 아니면 왜 사망한 거죠? 몰라, 아직. 외상원인 못 찾았어. 외상요? 아, 그 종아리 피부과 찐 무릎 화상은? 급성 심장질환은 얼굴 한 대 맞은 걸로도 촉발될 수 있어. 그래서 사인이 아니라 유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도 모든 심장질환이 다 유인으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다리나 팔에는 멍들면 며칠 만에 낫지. 근데 심장은 안 그래. 심장은 멍들면 죽어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찾아야 돼. 알았어? 오케이. 근데 다들 뭐 나 몰라라 했나 봐요? 아들놈 얼마 전에 왔던디? 누구야? 큰아들? 아, 내가 그 집 뒷집 살자뇨. 차 태워서 좋은데 데려가는 것 같더만. 그러게 언젠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저께가 엊그제 같은디. 뭐, 났어, 났어. 아이고. 쓰리고야. 쓰리고. 네, 검사님. 염상구 씨한테 큰아들 염대철 씨가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염대철 씨 최근 카드 사용 내역 좀 알아봐주세요. 일단 염상구 씨 몰래 찾아간 시간이랑 동선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염대철 씨, 염상구 씨 사망 전날 6월 17일 이곳에서 78만 원을 결제하고 취소했습니다. 치매 전문? 아니, 치매인지도 몰랐다며? 일단 원무과 가서 확인해보죠. 네, 안으로 들어가시죠. 염상구 환자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치매 확진 검사 예약됐었네요. 근데 검사는 안 받으셨어요. 네? 왜죠? 그날 할아버지가 주차장에서 사라지셔갖고요. 저 지금 그날 CCTV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죠. 네. 6월 17일 오전이라고 그러셨죠? 네. 아, 여기 나오네. 보호자 혼자 올라오셔서 접수하시고 아버님 모셔온댔는데. 그럼 저 저러다 없어진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이것 좀 보세요. 잠깐만, 이 여자 염지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여태 염대철이 쫓아왔는데 갑자기 염지수기는 왜 튀어나와? 이 차는 언제 나갔죠? 할아버지가 사라지시고 난 후 보호자분이 주변에 찾으러 나가신다고. 지난 5년간 연락 한 번 안 했던 아들이랑 딸이 아버지를 보러 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망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염대철, 염지수, 이날 동선 전부 알아봐야겠어요. 휴대폰은 통화 중 아니라도 자동으로 기지국 접속하거든요. 당일 휴대폰을 기지국 접속 데이터에다 분석해보면 두 사람 동선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30, 선포도 130. 130. 아니, 아버지 잃어버려놓고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여기 한 시간이나 머무른 거야. 잠깐만. 왜 그래? 저희 할아버지 요즘에 오락가락 하시거든요. 조만간 상담 받으러 올게요. 우와, 가자. 아, 여기 있네요. 길이는 할아버지 데려왔네요. 아, 뭐야, 지 아빠를 왜 지구대에 데리고 와? 네? 그 할아버지 염지숙 씨 아버님이세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요. 길에 정신 이상한 사람 있길래 데려온 거라고. 할아버지 집 꼭 좀 찾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어? 검사님! 어? 뭐야? 어? 아니, 계장님, 경위님 여기 어떻게... 아, 우리는요, 그 저 염대철이 17일 마지막 동선이 여기서... 아니, 근데 두 사람 여기 웬일이세요? 염지숙이 아버지를 여기에 맡기고 갔어요. 하나는 맡기고, 하나는 찾으러 오고. 아주 아버지를 두고 둘이 생쇼를 한 거죠. 염대철 씨는 아버지 찾아서 집으로 간 거예요? 아, 예. 현재 동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염지숙 씨는요? 아버지를 지구대에 맡기고 다시 이동을 했어요. 여기요.
이 서류 제가 챙겨갈게요. 두 분, 지난 6월 17일에 뭐 하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요. 아버님 만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17일날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갔었습니다. 무슨 병원이요? 치매 병원이었죠. 오빠 알고 있었어? 아빠 치매인 거? 니들이 본체 만취하니까 내가 나선 거 아니야. 후견인 신청해서 주택 매매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날 오후에 가사 전문 변호사랑 상담까지 잡아놓으셨고요. 하나 있는 아빠 집을 해드시려고? 진짜 염치도 없다, 오빠, 어? 아니, 저도 진짜 살려고 그런 겁니다. 예? 나 대철이야. 나랑 어디 좀 가자. 어? 나 돈 없어. 돈 없어. 아, 그래. 알았어. 아, 아버지 많이 답답하지? 내가 이거 풀어줄게. 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근데요, 전 그냥 병원만 모시고 갔습니다. 진짜로요. 그날 아버지 사라져갖고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에? 염상구 씨 사망 보험금 그거 수익자 본인으로 변경하려고 하셨잖아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여기 지장 염상구 씨가 직접 찍은 거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지숙 씨가 찍으셨잖아요. 병원에서 아버지 빼돌려서. 아버지를 빼돌려? 네가? 아버지만 혼자 차에 놓고 내 뺀게 누군데? 잠깐 접수하러 간 거지. 나도 잠깐 지장만 찍으러 간 거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저거? 오빠가 아빠를 빼돌리고 있잖아요. 딱 봐도 구려 보이더라고요. 오빠, 나야 나. 나 지숙이. 아빠가 제일로 이뻐하는 지숙이. 아, 아빠. 저기. 근데요, 수익자 변경 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네, 진짜. 검사님, 저도요, 결국 이거 후견인 신청 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검사님, 여기 그 커피숍 CCTV하고요, 그 치매 병원에 주차된 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에 영상 감식 다 보냈고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죠. 여기 있지? 여기 어? 이렇게 한 번만 찍어줘. 난 싫어. 아빠, 나 한 번만 도와줘, 어? 아, 배고파. 아빠, 나 좀 도와줘. 진짜 힘들어서 그래. 아빠, 힘 좀 빼면 좀. 안 할래. 아유, 좀 진짜 힘들어서 그래. 아빠, 여기 좀. 몸싸움이라고. 염대철 씨도 보시죠. 아버지 내리자. 병원 모셔가려고 한 겁니다.
염상구 씨의 사인인 심근경색은 작은 충격으로 촉발해 시간이 흐른 뒤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두 분이 벌인 몸싸움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염상구 씨의 사망에 두 분 모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달라, 씨. 염상구 씨 부검 감정서 말이에요. 원장님이 더는 지연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 그래. 염상구 씨. CCTV 영상 감시 끝났나요? 둘 다 아니야. 사망하고 관련 없어. 둘 다 아니라고요? 아, 과격한 몸싸움이 있었으면 멍이라도 있어야 돼. 그 정도 가지고는 심장이 유인한데. 염상구 할아버지 넥타이로 하루 종일 집에 묶여있던 분이에요. 유인이 될 만한 외부 자극 자체가 없던 분이라고요. 이것도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충격을 받겠어요? 아, 찾고 있잖아 지금 이 돼지꼰대 해가지고.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씨 사망 당일 동네 CCTV 전부 확보해 주세요. 그날 오후 3시에 소나기 왔거든요. 네, 그 시간 전후로요.